야, 뭔지? 아, 야, 하드디스크도 밖에 나와 있고, 아, 먼지도 너무 많고, 케이스 하나 사야겠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오? 오? 이거 괜찮은데?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나지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눈쟁이입니다. 네, 오늘 컴퓨터 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방송용 컴퓨터 본체 그리고 게임용 컴퓨터 본체 두개다 오픈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송용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픈 케이스에는 하드디스크를 고정시킬 수 있는데요. 제대로 구현이 안돼 있거든요. 물론 저기는 있기는 한데 엄청나게 여러 개는 달 수가 없어요. 제품은 무슨 제품이냐면 판텍스 N2 룩스 템포럴 글래스 블랙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네. 케이스 가격이 비싸요. 해외가가 179.99달러고, 국내가가 오픈마켓 기준으로 최소 가격이 약 28만 원 정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 이 정도 돈 써본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조금 비싼 케이스입니다. 우리 오버시스템에서 사장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요. 한번 까봐야죠. 네. 뭐요? 이 칼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 박스가 뭐 이렇게 크냐? 예약 청소를 시작합니다. 저희 전원이 좀 끄고 올게요. 저희 로봇 청소기가 1시에 예약 청소가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읽어보세요. 운동 좀 해야겠네요. 케이스 이게 빅타워 케이스다 보니까 케이스 더럽게 크거든요. 똑딱이네요. 이거. 일단 제가 케이스를 이때까지 안 썼던 이유가 오픈형이 잘 없었어요. 짜잔. 옆판 오픈되는 게잘 없어가지고 케이스를 잘안 썼었는데,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픈형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예, 이거 경첩 스타일이죠. 경첩살. 여기는 전부 다 스펀지 해가지고 유리가 이제 이렇게 닿았을 때 혹시나 부서지거나 아니면 케이스 안에서 이제 팬이나 하드디스크 돌아갈 때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 진동 때문에 좀 소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스펀지 처리가 딱잘돼 있습니다. 케이스 가격이 조금 비싼데 그에 비례해서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케이스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박스. 액세서리 박스에는 보통 이렇게 케이블 타입, 그리고 기타 뭐 부속품들, 이렇게 뭐 SSD 추가 장착할 수 있는 그거 같은데, 케이스에 사용되는 나사. 오, 나사 이거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박스에 넣어주는 회사 잘 없거든요. 마음에 드는데? 일단 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케이스를 선택한 주된 이유, 아까 말했던 옆판이 이제 이렇게 여닫이 스타일로 돼 있고, 옆판에 보시면 SSD 베이, SSD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도 파워 가림막이 이렇게 깔끔하게 있어가지고 후면으로 파워를 삽입하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는 파워가 안 보이는 굉장히 깔끔하겠죠. 그리고 펜. 전면에는 이거는 LED 컨트롤러인 것 같고 밝기. 그리고 이거는 제시작. 헤드폰 꼽는 곳, 이어폰 꼽는 곳, USB 2.0 포트 두 개, USB 3.0. 지금 정식 명칭은 USB 3.1 젠
원입니다. 포트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여기 팬 통풍구는 그냥 아예 타공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안쪽은 타공으로 돼 있으면서 그 사이에 에어플로우 구멍들이 있고 여기 앞에는 디자인적이 이렇게 좀 덧대났다고 해야 되나? 네. 타공적인 부분이 다 보이면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좀 구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전원 버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이렇게 상단은 타공망이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팬이 상단에 하나 장착되어 있고요. 총 3개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뒷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핸드스크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핸드스크류로 안 되어 있는 요즘 케이스들은 잘 없어요. 옆판은 두껍습니다. 일단은 칼 놓고 에어컨 좀 켜주세요. 저 네,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좀 엣지 있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쪽에 이제 구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통 깔끔하게 정리돼서 오는 케이스들이 잘 없는데 여기 보시면 팬 컨트롤러가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팬들 전면에 두 개 그리고 상단에 하나 후면에 하나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팬이 네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면 같은 경우는 여기 하드 베이가 6개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전면에는 순행 라디에이터는 장착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하려면 하드디스크 베이를 탈착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그냥 여느 케이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찍찍이 또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케이블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가지러 갑시다. 일단 먼지가 야 먼지 너무 심하다. 잠시만요. 먼지 청소할 수 있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 제거제 하면서 그냥 그거예요. 바람 나오는 거.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건데 BW100이라고 전기 접점 부활제라는 겁니다. 특이한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전기 접점을 부활시켜주는 겁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청소를 하면 바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들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접점 오류가 나서 컴퓨터가 안 켜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램 청소할 때 램을 뽑은 다음에 램 접점 부분을 이제 지우개로 닦는 지우개 신공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그거는 램에서 그쪽 슬롯 하고의 접점 부분을 닦는 거고 슬롯 부분을 씻으려면 그거는 지우개로 못 닦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하실 때 이게 가스가 굉장히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해야 돼요. 실내에서는 보통 웬만하면 작업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일단은 이거 먼저 쓰겠습니다. 이거는 딱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뿌려보면 알겠죠. 부러진 것 같은데? 아, 저거 부러뜨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맞겠지? 얼음이 생기는데? 문제 없는 거겠지? 아, 차가! 아, 차가!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그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 보면 얼음이 생겼거든요. 장갑 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할게요. 따라주실 게 있는데 전기접점 부활제는 이 액체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사용해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켜져 있을 때도 이걸 써도 딱히 이상이 없어요. 조립하기 전에 방송이 검토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썸을 제도고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드라이버가 필요하겠네요.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힘이 셀 것 같은데 이게 목공용이라서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 다 잘라야 거거든요? 힘줘도 잘 알겠습니다. 괜찮겠죠? 오, 교수? 제 방에 있는 치킨 타월, 아니, 치킨, 아니, 키친 타월 갖다 주도록 하세요. 아, 치킨 타월? 아니, 키친 타월? 네, 이걸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를 우리 오버시스템에서 구한 바로 MX4라는 서머입니다. 아, 좋아요. 아까 전에 액세서리 박스 여기 보시면 나사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요. 제가 오픈형 케이스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백패널을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메인보드 포트 부분을 이렇게 약간 쉴드 해주었다고 해야 되나? 메인보드 박스에 보면 이렇게 과자 봉지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끼우셔야 돼요. 방향 잘 보고 아래쪽이 오디오 포트 그리고 위쪽 부분이 USB 포트니까 보통 메인보드를 장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이거 다 뽑아야죠. 그래픽카드랑 캡처보드랑 우리 썬더볼트 애드온 카드. 이 상태에서 이제 나사를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나사를 꼽이는 곳 저 부분이 좀 많이 약합니다. 대부분 살살 꼽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사 같은 경우는 SSD를 좀 식혀주는 쿨링 팬이 있기 때문에 이 팬을 같이 장착을 해줘야 돼요. 나사를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렇게 정말 큰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두 개만 장착을 해도 고정은 되니까 아직 장착이 안 끝났어요. 아까 전면에 다 뽑았잖아요. 후면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뭘 해야 되냐? 케이블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드디스크 위에서도 따로 장착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려라고 하는데 아, 잠그면 되네요. 오, 나중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근데 이건 케이스마다 장착하는 법이 다 다른데 또 나사가 4개가 필요할 겁니다. 제 거 들고 오겠습니다. 나사. 제가 또 나사 정리는 또 애지 내놔가지고 나사 통이 있습니다. 장착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파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될까요? 이 케이블들을 이놈의 케이블들을 여기 보시면 딱 홀 만들어놨죠.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저걸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파워 가림막은 아직 닫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케이블을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될지 있거든요. 그냥 파워 가림막이 가려져 있으면 장착을 못하니까 일단은 이 상태로 케이블 타입 홀을 풀고 케이블을 정리를 해야겠죠. 이 컴퓨터 조립의 끝판왕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이 정말 너저분한 이 케이블들을 정리되어 보이게 만드는 게 끝판왕이에요. 솔직히 귀찮으시면 그냥 대출 케이블 꼽을 거 다 꼽고 기판 닫으면 되거든요. 그래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정리를 하긴 해야겠죠.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케이블 타이도 갖고 왔거든요. 케이블 타이도 써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묶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부품을 워낙 자주 바꾸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 한번 묶으면 나중에 니프로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벨크로로만 묶어 놨습니다. 기판 닦고 끝냅시다. 판이 두꺼워서 그런지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네요. 오, 좋다. 그러면 한번 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떼야지 이거. 진짜 끝났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엎었어요. 대박인데. 컴퓨터 설치가 끝났습니다. 켜보겠습니다. 설치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램 왼쪽 부분이 불이 안 들어오네요. 컴퓨터 켜지니까 문제는 없는 거겠죠. 컴퓨터는 잘 켜집니다.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케이스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보세요. 그냥 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먹 제가 이 케이스 어디서 구했다고 아까 말했습니까? 바로 오바 시스템.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조립하면서 빡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새로 사실 때 본인이 조립하지 마시고 오버 시스템에서 사시면 사장님이 깔끔하게 잘 해주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싫어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림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